참가자는요, 언양 알프스 시장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차기옥 씨 무대입니다. 네, 참가곡은 정연순의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기옥입니다.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겠지만 한번 존중 되돌릴 순 없잖아.
9번 근로자 가요제 편 강봉주 씨의 무대입니다. 참가곡은 끝사랑.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 보려고 안 간 힘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첫사랑 내 그 사랑 지금부터
같아요. 그대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2017 오르내 가수와 왕중왕전 마지막 참가자 송유진 씨 무대입니다. 참가곡은 이영애의 찰나 찰나. 해수욕장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분이고요. 송유진 씨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머. 아니 정말 노래를 잘하세요. 아니 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왠지 이런 사연이 있을 것만 같아요. 왜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렇죠. 이 집안 형편이 뭐 어려워서 네. 꿈을 이루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가수가 꿈이었나요? 꿈이시죠? 야, 정확히 맞죠. 그리고 지금 오늘 출연자들 보니까 대부분이 가수인지 아마추어 참가자인지 분간이 안 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믿기지 않은 소식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겉모습만 보고 대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네. 어머 세상에 족보를 뒤져보니까 애 엄마네.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세요. 오빠.
아, 저 오팔레 개띠 아닙니다. 아까 농담으로 한 겁니다. 오빠 아니거든. 오빠도 동안이야. 아, 야호! 아니, 자녀분이 그러면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아, 자녀분 나이가 두 살입니다. 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엄마의 끼를 닮아서 이 다음에 커서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켜야죠. 과감하게. 네. 그러면 송희준 씨. 네. 아, 저기 어디? 저 딸이. 아, 저기. 야, 그 시장님 뒤쪽에 손을 들고 있는 아, 어머 저 어머 정말 누구 닮은 거야? 아, 엄마. 예? 네? 아빠. 아빠 닮았네요. 얘가 참 그 지금 그 아기 안고 있는 분은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니. 아, 어머니시군요. 친정 어머니. 빰빰빰. 바바바바 엄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보고 나면 눈 벌써 끝 아이 벌써 끝나면 어떻게 지금 다 BGM을 틀고 있는데 한마디면 돼 지금 뭐 사랑한다 하면 다 된 거 아닌가? 좋습니다. 오늘 대상을 받게 되면 무려 상금이 100만 원인데요. 받게 되면 어디다가 정말 알차게 쓰고 싶은지요? 한잔 해야. 야. 오빠도 한잔 해야 나중에. 그러기에는 네, 또 상금이 아니,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 내일까지 먹지 마. 아니야, 정말 이런 분들이 헐탈하고 이렇게 멘트하는 이런 분들이 가수가 돼야 돼요. 네. 옹졸하고 인간성이 안 좋으신 분들 가수 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 그래서 우리 동네 가수왕은 시민들을 앞장서서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늘 후원해주고 또 제시한 울산중앙방에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예능 프로 최고 울산시에서 12년 동안 우리 동네 가수왕 베스트 11 장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이었죠. 네, 우리 수고해주신 또 송유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어머 대답하는 건 초등학생 같아. 자, 제시한 울산 중앙방송 우리 동네 가수왕 연말 결선 왕중왕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지만 정말 고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심사위원분들이신데요. 한번 대표해서 심사위원분 중에 울산 연예예술인협회 최기삼 회장님께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박수로 우리 심사평을 정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심사를 보고 심사평을 했고 올해도 심사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준점을 두는 부분이 보통 보면 이렇게 동네 노래자랑이나 좀 작은 노래자랑일 때는 아마추어적인 걸 이렇게 잣대를 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왕중왕쯤 되면 이제 프로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봅니다. 보면서 여기에서는 조금의 틀림이라든가 아니면 리듬감, 박자감 모든 것에 다 무게를 두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곡을 잘못 선택해서 아주 좋은 성량을 이렇게 좀 실수 아닌 실수 리듬감을 못 하든가 아니면 박을 놓칠 정도의 그런 아쉬움이 있다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군데 됐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그 곡 한 곡 한 곡 마디 마디마다 이 특히 우리 대중가요에는 마디 몇 소절 몇 소절에 거의 다 무슨 애환이나 무슨 내용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는 조금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춰져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무대가 커서 그런지 표현이 잘 안 나타난 게 이번 대회에서는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저 이제 부르기 바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좀 다음 기회에 있을 때는 모든 표현에 조금은 신경 써주시고 곡도 좀 자기 몸에 맞는 걸 무조건 어려운 곡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곡을 선택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열심히 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심사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참가자 10분 이 노래 실력들을 이제 심사를 짓게 하는 동안에 네.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한 숙제가 아니는 축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에너지 넘치는 파워 섹시 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이분의 열정을 보면요,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분! 네, 서지호 씨의 무대 기다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지호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돌리도 내 심장에 몰래 들어
애절한 발라드로 분위기 이어갑니다. 정희성의 태양의 남쪽. 안녕하세요. 떠날리고 돌아오는 길 흠이 없는 저들 것처럼 또 하루가 가는 것 내가 슬픈 것 네 모습 지워지는 것 사람은 가도 그리움은 가득 남아 느닷없는 열정이 되고 때로는 가슴 아파 숨을 쉴 수 없어도 또다시 살아가는 가 거친 이 세상 속에 불꽃이 되어 나를 환히 비춰 느닷없는 열정이 되고 때로는 가슴 아파 숨을 쉴 수 없어도 또다시 살아가는 가 거친 이 세상 속에 불꽃이 되어 날 환히 비춰 그만 내 시간 깨고 보고 싶은
두렵지 않다 네가 있었다 뒷골목 바람이었다 망가진 청춘이었다 하얀 손에 밀어 잡아주었다 나를 안아주었다 이는 눈물이야 그건 그만이다 내도 보고 싶은 마음은 세월을 도달할 순 없어 가수와 왕중왕전 트로트계 왕자 신유 씨를 소개합니다. 세상 사수 고객이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수일수 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앞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아야 소용없잖아 가슴할 것 하나 없는데 이 세상 미국민이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아야 소용없잖아 가슴할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아야 소용없잖아 가슴할 것 하나 없는데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뷔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10주년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애가
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을 할 건데요. 인기상을 시상해 줄 분은 우리 트로트 요정들이죠. 오로라 가수들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인기상을 발표합니다. 인기상은 참가번호 10번 찰랑찰랑 불렀던 송유진씨. 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수여됩니다. 네, 어머, 우리 네, 인기상을 찰랑. 수상하신 송유진씨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산 해수욕장 편에서 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왕중왕전에 좋은 성적이 나왔죠. 네. 훌륭한 예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오로라 가수 우리 시상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장려상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려상 시상에는 대한민국 트로트 왕자, 네, 신유 가수가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장려상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장려상은 바로 신유 가수가 계속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가번호 2번 2년을 불렀던 최종원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장려상을 수상하신 최종원 씨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최종원 씨는 춘해 대학편에서 최우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유 가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수상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회장이신 박상훈 우리 심사위원께서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시엔 울산중앙방송 우리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우수상은 바로 참가번호 9번 끝사랑을 불렀던 강봉주씨.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강봉주 씨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근로자 가해제 때 최우상을 받았던 분이 북구에서. 야, 우리 박상훈 회장님 오늘 시상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수상은 발표를 했고요. 자,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이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우수상이 한 분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최우수상 시상에는요. 네. 심사를 맡아주셨던 울산 연예예술인협회 최기삼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 광역시 연예예술인협회의 울산 지부장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심사까지 고생하셨고요. 원래 이분도 전문 음악가예요. 네, 스폰 연주자이면서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 그럼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최우수상을 발표합니다. 최우수상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참가번호 럭키 하면 몇 번이죠? 7번 남자는 말합니다. 박철민 씨가 수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박철민 씨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무대에서 인터뷰할 때 네. 남다른 아내의 사랑도 좀 여운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오래오랫도록 네.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박철민 씨 정말 이분이 얼굴이 이래 봐도 40대예요. 굉장히 동안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영예 대상이죠. 맞습니다. 이제 대망의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대상을 발표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영예 대망의 대상을 받을지 뜨거운 박수로 참가번호 참가번호 김기현 대표이사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우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연말 결선 영예 대상은 바로 차감으로 네, 맞습니다. 아, 40대 네. 초반이다 보니까 노안이 좀 와가지고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가번호 살다가 6번 제슬기.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최슬기 씨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00만 원 받고 꽃다발 받고 고래축제팬에서 남구에 최우상을 받았던 최슬기 씨 살다가를 불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예. 아, 예. 네, 최슬기 씨와 한번 잠깐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슬기 씨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심정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울지 마요, 울지 마. 예. 아, 어저께 무슨 꿈을 좀 꾸셨나요? 아니요. 지금 일하고 와서 한 시간밖에 못 자고 온 거라서. 한 시간밖에 못 주무셨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불러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여기 나올까지 좀 고마움을 주신 분들 좀 생각나면 한 고맙다 인사 한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상 가족들한테는 항상 고맙고요. 나머지 뭐 곡을 추천해준 사람들이나 그냥 주변의 모두한테 다 고마워요. 네, 이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세 분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뽑으신 우리 대상이고요.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쭉 가요제 나가고 싶은 거 나가고. 예, 이렇게 쭉 살다가 노래자랑 나오면 또 나가고 이렇게만 살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우리 동네 가수왕 솔직히 왕중왕제는 나간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셨죠? 연습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많이 못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네네 기쁘네요. 그래요. 수상을 못하신 참가자분들 정말 유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여기서만 못 받은 거지 다른 데 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진 그리고 우리 서지호 이 두 분도 왕중왕이 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파를 시범을 보여준 우리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아이들까지 왔는데 대상을 받아야지 박감이 나갈 텐데. 자 그러면 오늘 영예 대상을 수상하신 분 우리 앵콜송을 청해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울산 방방 곡곡을 다니면서요 이렇게 울산에 끼 많고 재주 많은 분들이 많았나 정말 감탄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또 어떤 분들의 노래와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이션 울산중앙방송은요 우리 울산의 시민의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지역 향토 방송국 JCN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울산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채널 5번에서 방송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018년에도 변함없이 가수왕을 위해서 노민 이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 유쾌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 수상자의 곡을 앵콜로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